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2년 만에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현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가 보류했던 정부가 올해 다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2년 전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던 것과 달리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에서 빼는 필요 경비를 차등화해 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80%, 4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하는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 징수와 개인별 자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할 경우 연소득 4천만 원의 성직자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며 연소득 8천만 원의 경우 125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최대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회는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장로교총련협회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종교인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권영률입니다.